최근 중국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댐인 중국 산샤댐에 대하여 중국 관영 매체가 산샤댐 변형을 인정하고 수리부에서 홍수 방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곧 산샤댐이 붕괴된다는 소문이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산샤댐이 변형됐다는 말은 2년 전인 2020년부터 나온 굉장히 악의적인 헛소문이라며 강하게 산샤댐 변형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쯔강 소재의 산샤댐이 인근 충칭 일대를 급습한 대홍수로 다시 위기를 맞으면서 산샤댐 붕괴 소문은 올해 역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 재해당국은 댐이 100년 이상을 견딜 정도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대책을 급거 마련했으나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일본은 장마전선이 사라지고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산샤댐 근처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또한 윈디닷컴 유럽기상청 ECMWF 모드를 살펴보면 다음 달 초에 중국 남부 해안에 3호 태풍 차바가 상륙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근 계속되는 산샤댐 근처의 쓰촨성 야안시에서의 강력한 지진들과 3호 태풍 차바의 강력한 폭우와 강풍, 그리고 최근 중국 남부지방에서 61년 만에 발생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를 산샤댐이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최근 한결같이 산샤댐 붕괴 가능성이 올해 2022년은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홍수와 태풍의 영향을 시작으로 벌써 3년째 산샤댐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에 저장된 물 무게가 지구 자전 속도와 자전 축의 경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구의 자전 축이 2cm가량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중국 언론 역시도 산샤댐에 저장된 물이 강한 압력으로 지반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도하였으니 과연 산샤댐은 현재 어떤 상태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가 산샤댐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산샤댐의 붕괴설이 있었으나 2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산샤댐이 안전하다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산샤댐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딱 하나, 2년간 산샤댐이 붕괴하지 않았으므로 산샤댐은 안전하다는 주장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 오게 되면 산사태와 같은 토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기후변화로 인하여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산샤댐 인근을 계속하여 강타하였으며 산샤댐 인근 야안시에서는 수십 년간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샤댐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난 2년간 2020년과 2021년에 산샤댐이 붕괴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그렇다면 산샤댐 근처에서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더욱 강력한 폭우와 태풍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 7월달, 다음 달인 7월달에 산샤댐을 강타하여도 산샤댐은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산샤댐은 핵폭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12,000개의 모니터가 댐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중에 있어서 댐의 붕괴 가능성이 제로이므로 더 이상 산샤댐 붕괴설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나요? 20일 전인 이번 달 6월 6일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위해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면 공온도에 따라 최소 1만 위안 약 190만 원에서 최대 10만 위안 약 1,900만 원의 포상금과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산샤댐 붕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이번 달 6월 6일에 시행되었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중국 네티즌들이 산샤댐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도 6월 6일 시행된 이 법을 알게 된다면 감히 산샤댐 붕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 정부에서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여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법률로 단속을 하여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팩트이며 물론 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중국 한 국가만 피해를 입지는 않겠고 전 세계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의 산샤댐 역시 기후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